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운동장을 멀찍이 돌아 교문을 나섭니다. 아, 갈비 샷도 하고 달팽이 놀이도 하고 아 그리고 경찰 놀이도 하고 많이 놀았어요. 지금은 우레탄을 공사 때문에 못 놀아요. 지난달부터 시작된 우레탄 철거 공사가 끝나지 않아 운동장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도 우레탄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학기 들어 체육 수업 등 실외 수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공사실 때 못하고 뭔가 끝나면 안 돼요. 지난해 광주에서는 모두 54개 학교 운동장 우레탄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된 곳은 14곳으로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1차 부분 같은 경우 예산 성립이 좀 늦게 된 편이죠. 거의 작년 11월, 12월 정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오는 5월 말에나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레탄 철거 작업이 미뤄지면서 체육 수업 등의 차질은 물론 학생들은 불편과 함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